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강원도 지방에서 많이 드시는 옥수수 범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말린 찰옥수수인데요. 껍질을 한번 벗겨놓은 겁니다. 말린 깐 찰옥수수입니다. 제가 지금 종이컵 두 컵을 씻어서 왔는데요. 옥수수는 물에 좀 불려야 됩니다. 이게 많이 딱딱하거든요. 하루 저녁 이렇게 불려놓겠습니다. 팥을 같이 섞어서 하는데요. 이건 안 불리시고 바로 삶으면 되고요. 이거는 불려서 같이 삶겠습니다. 팥에 천물을 좀 우려서 버려내야 되거든요. 팥 천물을 드시면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속이 안 좋으시는 분들은 이게 쓰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삶아서 물 버리고요. 옥수수 범벅 해보겠습니다. 3분에서 한 5분 정도 삶으면요. 이 물을 버리겠습니다. 밤새도록 불렸거든요. 이제 이것도 같이 여기 넣어주겠습니다. 헹궈서 넣어주겠습니다. 물은요, 넉넉하게 많이 부어줘야 됩니다. 팥이 터질 정도까지 삶으려면 40분 정도 이렇게 삶아야 되거든요. 이렇게 삶습니다. 그리고 소금을 좀 넣어줄게요. 밥 숟가락에요. 딱 편편하게 이렇게 한 스푼입니다. 싹 깎아서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이제 막 끓기 시작해서요. 불을 약하게 낮춰놓겠습니다. 이제 옥수수가요. 툭툭 터질 정도로 삶아놓으시면 돼요. 한 20분 정도 삶았거든요. 이렇게 먹어보면요. 옥수수가 그냥 익었습니다. 완전히 쫀득쫀득할 정도로 익혀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수분이 좀 작습니다. 물이 적기 때문에 더 부어야 되거든요. 물을 더 부어주겠습니다. 두 컵 정도 더 부었고요. 이거는 보시면서 물은 더 부어주시면 되고요. 나중에 완성했을 때는 그냥 물이 약간 짤박하게만 있으면 돼요. 설탕가루 좀 하겠습니다. 설탕은요. 스푼으로 이렇게 듬뿍 떠서 국물을 좀 달달하게 해줘야 되거든요. 약간 단맛이 나야 맛있거든요. 저는 설탕 3스푼하고요. 탕으로만 하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유수가를 이렇게 수저 끝에 조금만 담아서 좀 섞어주겠습니다. 칼로리가 좀 그래도 설탕만 넣는 것보다 낫거든요. 이렇게 해서요. 물 드셔보시면 달달해야 되거든요. 끓으면서 이 설탕과 단맛이 팥이나 옥수수 안쪽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달다는 생각은 안 들 겁니다. 요거는 단맛은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조금 더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약간은 단맛이 나야 맛있거든요. 불은 약하게 해서 더 푹 끓일게요. 전 이렇게 총 한 45분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. 옥수수와 물이요, 잘막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있을 정도 완성시켜놔야 됩니다. 여기 놔두면은요, 식으면은 물이 줄어들거든요. 드셔보시면 옥수수가 쫀득쫀득하면 됩니다. 이렇게 드셔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고요. 저는 다 된 거 불을 끄겠습니다. 저 처음에 이거 먹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. 이게 옥수수 범벅인 줄도 모르고 전 옥수수 밥인 줄 알았습니다. 우리 어머님이 옥수수 밥 만들어 놓으신 줄 알고 먹고는 와 옥수수 밥 맛있다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옥수수 밥이 아니고 옥수수 범벅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. 뚜껑을 덮어놓으시면 돼요. 놔두시면 액땜이 들면서 얘가 더 잘 쪄집니다. 이대로 식히시면 돼요. 다 돼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아마 이거는 옥수수 좋아하시고 팥 좋아하시는 분은 분명히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맛있거든요. 처음에 한번 먹어보고요. 딱 반한 맛입니다. 자, 이렇게 옥수수 범벅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